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강의를 맡은 박용덕입니다. 예,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미리 본 진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계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본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은 2차 과목으로서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외국인들이 취득을 할 때는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예외입니다. 예외. 특별히 예외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더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받거나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취득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예, 그렇죠. 요즘 3기 신도시 뭐 이런 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처음으로 신도시를 지정했죠. 김포 한강 이 신도시를 지정했는데 이 지정하면서 허가 구역으로 묻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허가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두 문제 이상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개 실무 파트가 있는데요. 중개 실무는 실제 중개실무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중개실무, 중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손님 받아가지고 손님이 오면 보통 그렇게 하죠. 현업에서 보면 어디에 있는 집 얼마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전화 주세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매도인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매수인이 오면 확인 설명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땅이라면 여기에 오래된 묘가 있습니다. 즉,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확인 설명에 필요한 법들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민법에도 나옵니다만은 실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배우는 이유가 실무하려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민법, 물권법에서도 공부하는데요.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이제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 기간이 30년이고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농지법도 뭐 소위 LH 직원 뭐 투기 사건 때문에 농지법이 최근에 개정됐는데요. 농지 외에 다른 토지의 거래는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 부동산 공법에서도 두 문제 출제됩니다.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요건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고요. 우리 중개실무도 지금 최근 6년간 5문제 출제됐습니다.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개실무에서 현업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매매일까요? 교환일까요? 임대차일까요? 임대차가 더 많습니다. 매매보다. 지금 뉴스를 보면 뭐 서울에서 몇건 어떤 중개업소의 경우 몇달 동안 매매 중개 한 건도 못했다. 아파트의 경우 이런 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책에 따라 많이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는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불경기든 불경기가 아니든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통계를 보면 매매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추세가 나와 있죠. 그러나 월세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옛날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을 때나 집값이 내려가고 있을 때나 월세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개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주택임대차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임대차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고 민사특별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공매가 있죠. 경공매. 경매, 공매, 매수 신청대리, 입찰대리 대신 낙찰받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공매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오직 변호사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매수 신청 대리,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법률행위 소송 대리는 안 되고요. 입찰표 대신 작성하는 것,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보증금 대신 내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 이런 것들을 대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출제 비중을 보면 법령에서 70%, 실무에서 30% 출제된다고 산업인력공단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내외라고 돼 있고 이게 정확하진 않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40% 출제할 수도 있다. 내외로 출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실제 출제 비중을 보면 법령 부분이 훨씬 더 많네요. 법령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인데요. 예, 합하게 되면은 무려 88%입니다. 그래서 실무가 약 12%밖에 출제 안 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 뭐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이게 훨씬 좋죠. 왜냐하면 실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출제해버리면 실무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라는 것은 범위가 없습니다. 실제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실무거든요. 그래서 실무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있는 거, 근거가 있는 거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3회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이 결코 쉬운 문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공부한 분들은 전부 80점 이상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박스형 문제가 무려 1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약 50% 가까이 박스형 문제가 나왔다고요. 박스 안에 예를 들면 이렇게 박스 안에 기역, 니언, 디귿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해가지고 기역, 2번에 기역, 니언, 뭐 디귿, 3번에 기역, 디귿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하는 문제가 무려 1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 사례형 문제, 박스형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려 19문제가 출제됐다. 32회 때는 1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박스형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박스형 문제가 보면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다른 과목에서도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100점 나오면 출제위원들 잘린다 하더라고요. 다음에 출제위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100점 못 받게 완전 구석진 곳에 제가 강의하지도 않은 문제가 3문제 가까이 출제됐습니다. 저만 강의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강사들이 다 강의하지 않은 내용이 3문제 가까이 출제됐다고요. 어디서 나올지 아직까지 이때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을 앞으로 나올지 모른다고 거기에 시간 투자해가지고 강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 강의는 90점을 목표로 합니다. 100점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사이드에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최대 4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판례가 5문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문제가 5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상중하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난이도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상 문제는 한 5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80점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100점은 받을 수 없지만 그리고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게 있는데요. 옳은 것이 2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거의 70%가 넘죠. 70%가 28문제인데요. 이때까지 평균 33회 시험까지
통틀어서 보면 약 70%가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틀린 게 훨씬 더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이 29문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어려운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워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물론 잘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자, 왜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냐 하면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기출문제에서 85.3%가 출제됐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즉 33회 시험에서 164개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오지선 다형으로 하게 되면 40문제면 200개 지문이 출제되어야 되겠죠? 200개 지문이 출제되어야 하는데 5,4,20, 200개 지문이 출제되어야 하는데 164개밖에 출제 안 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역, 미연, 디귿 이렇게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이거는 3개 지문밖에 없잖아요. 원래 5개 지문, 오지선 다형으로 하면 5개 지문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0개 지문이 아니고 164개 지문밖에 안 나왔고요. 이 중에서 무려 140개가 이때까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출문제가 예를 들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이 올해 절대 출제 안 됩니다. 그러나 그 5개 지문 중에서 한 개 지문은 계속 출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합니다.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이 합숙을 거의 2주 가까이 합숙합니다. 14일, 13일 이 정도 합숙을 하는데요. 그 뭐하냐 출제하는데 하루도 안 걸릴 텐데 2주 동안 뭐하냐 물어보니까 그 교육받는 게 처음에 들어가면 교육받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새롭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내지 말라. 신선한 문제 내지 말라. 이걸 강조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지문만 공부하시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과목, 어느 수험생이든지 간에 6과목 다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누구든지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나한테 어려운 과목이 한 과목은 있다고요. 그런 과목은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우리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다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강의를 해주고 우리 기본서에 다 기출문제 들어있고요. 기출지문을 응용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기본서를 5번은 읽어봐야 된다고 했죠. 아무리 못 읽어도 3번은 읽어야 됩니다. 많은 합격에 한 분들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답만 달달 암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려면 기본서를 먼저 많이 읽으셔야 된다. 합격하려면 가장 합격하는 바람직한 것은 빨리 시작해야 된다. 가장 확실하게 떨어지려면 늦게 공부 시작하면 되겠죠. 가장 빨리 공부 시작해야 되고 기출문제 많이 읽어야 된다. 기출문제 많이 읽으려면 기본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 자, 공인중개사법 특징을 보면 공부하는 요령인데요. 먼저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게 많다. 그래서 법조문은 무조건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법조문 몇 개 되지 않습니다. 51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사실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게 모든 과목이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책 서문에 뭐 이 법 과목은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 이렇게 쓰는 물었던데요. 질문 자문자답을 했는데 결론은 50%는 암기해야 되고 50%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을 이해해야 되고 어느 것을 암기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하고 둘 다 해봐야만 공부를 해봐야만 이게 이해인지 암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자꾸 이걸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어함 이게 한 5문제 정도 이상 출제되고요. 많이 출제될 때는 10문제 이상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됐던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된다. 그리고 기출지문이 최소한 70% 이상은 나오니까요. 기출문제 위주로 하고 새로운 지문은 15%에서 30%밖에 출제 안 됩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페이스 관리인데 속도 조절입니다. 속도 조절. 자, 시험 보려면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 미친 듯이 공부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빨리 지쳐서 빨리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전무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업로드 되는 거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지금 기본 이론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출문제 풀고 있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공전무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 적중 예상 문제 이런 거 모의고사 이런 거 지금 푸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요. 만약에 틀린 것은 하면은 문제를 풀 때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하면 틀린 것은 하면 X, 옳은 것은 O 이렇게 문제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문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빨리 찍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빈칸 비워놨다가 모르고 정답 하나 밀려서 작성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보면 절대로 항상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X입니다. 왜냐하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법명은 있죠.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법에도 그렇고 법조문 뒤에 보면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는 극한의 단서가 들어가면 80% 이상은 X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개 지문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거의 정답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지 이걸 일일이 다 암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답이 아니고요. 다섯 개 지문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나온 지문에 불과합니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합격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고요. 지금 시작해서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